영상실 벽으로물 다 센서 스튜입니다. 개혁개방 정책이 있습니다. 보통 동국권 국가들의 민주화가 되면서 공산주의 경제를 탈퇴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개혁개방 정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소련, 중국, 베트남 등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쳐서 다른 나라들과 교역과 외자유치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해놨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에 성공해서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하는 데 성공했죠. 자, 그렇다면 북한도 개혁개방 정책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것도 고난행군 때 말이죠. 일단 고난행군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난행군은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북한에서 일어난 최악의 식량난을 보고 고난행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소련을 포함해서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붕괴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고립되자 북한의 농업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배급제와 복지체계의 붕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식량난이 들이닥치다 보니 최대 60만 명의 사람이 아사하는 등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죠. 근데 이때 북한이 이것을 살려보겠다고 개혁개방을 추진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 이 개혁개방이라는 것을 성공 사례만 봐서 그렇지 실패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식량난으로 쫄쫄 굶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개혁개방을 실시하게 되면 북한은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북한이 괜히 폐쇄 정책을 실시한 게 아니에요. 북한은 당시 다양한 위기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1989년을 기점으로 공산권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를 시발로 하여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로 이어지는 공산 정권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독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의 북방 외교로 인하여 1990년 9월 30일에는 한소관 국교가 수립되어 버렸습니다. 북한은 자력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지탱할 만한 국제적 전략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고 고립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행군은 북한의 경제가 퇴행, 쇠락의 길에 걷는 요인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1994년에는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북한의 위기는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고난행군 당시 김정일이 3년간의 유은 통치를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절대왕정에 가까울 정도로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개혁개방을 실시하면 북한 알아서 망할 가능성이 큰데요. 엄청난 서방의 자본이 북한으로 유입되면서 북한의 경제권 자체가 송두리째 날아갈 가능성이 크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장마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고난행군 이후로 활성화된 겁니다. 1999년 7월부터 쌀, 조, 수수 등 곡물과 담배,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를 허용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런 장마당이란 개념도 전무한 상황에서 개혁개방을 실시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 무너지기 딱 좋습니다. 스스로 시장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주민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베트남식으로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진행하게 된다면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폭이죠. 이미 1994년에 한 차례 전쟁 직전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핵 위기라고도 불리는 사건인데요. 이미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개혁개방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혁개방을 실시한다고 하면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체제의 위험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실시된다고 하면 북한은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요. 신행 세력에 의해 정권이 전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동북아시아는 재앙적인 영향이 발생할 겁니다. 일단 수령으로서 북한군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권이 없어지게 되면 북한군이 어디로 날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체제 붕괴 이후 북한이 내전에 빠져들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북한의 급변 사태는 한반도에서 분쟁을 낳게 할 텐데요. 개입 가능성을 피하기 어려운 미국과 중국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이나 예멘이 통일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의 무기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 당시 동독이나 남예멘의 존립을 강조하면서 통일을 반대하는 주변 강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북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은 북한을 흡수통일하려고 나섰을 텐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이 반대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정권이 무너지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민주주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민주적 사회에 대해 전무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독재자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이를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례로 보여주었죠. 북한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게 북한 주민들은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와 스스로 생각할 수 없게 우민화 정책으로 인해 공산당과 사회주의라는 공식만 머리에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북한의 우방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외세에 민감했던 나라인데요. 중국이 남한과 미국 주도로 북한을 흡수통일할 경우 국경선이 세계 최강국 미국과 맞닿게 되는 상황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내전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면 더 큰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농후하죠. 결론적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게 된다면 헝가리와 소련의 사례처럼 붕괴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북한 붕괴 이후 극심한 혼란상이 이어질 텐데요. 한국도 상당히 난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이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봐야 할 거고요. 그리고 한국은 IMF라는 경제위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북한의 모든 지역을 송두리째 중국에 빼앗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